안녕하세요, 빵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지진 이전에 박타푸르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박타푸르가 버팔로 우유 요거트와 항아리가 유명해요. 이날 아침을 산책하면서 천천히 항아리를 굽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도 보았고요. 동네 공동 식수처에서 이렇게 물을 이용하는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려서 옆으로 가면 마른 풀 나마스테 나마스테 할아버지, 손자,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되게 환호를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했기를 바랍니다.